세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좀 상처를 봐. 애프기 때문에 되게 그렇게 말도 잘안 하실 거고, 상처 주는 말은. 네. 근데 그 자녀가 딸이 그렇게 막 느껴지는 대로 전혀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고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어떻게 본인은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좀 불편하세요? 좋죠. 아. 대리만족이랄까요? 얘가, 아, 자기의 그것을 주관적인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잘안 맞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두 유형이 잘안 맞는 유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아이가. 가족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죠. 무의식적 신뢰가 있으면 이런 것도 상관이 예. 없어. 이런 네네. 얘기들도 그래서 솔직한 속으로. 엄마의 이런 부분을 알잖아요. 본인도 파악을 했고, 그런 부분을 완충을 해줘요, 나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아이의 이런 부분들에서, 야, 너왜 체계적이지 못해? 좀 제대로 해봐. 가닥을 잡아봐. 저는 이런 어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맞춰가는 것 같고.